주택가 여기저기에 고양이가 쉽게 눈에 띕니다. 점점 늘어나는 길고양이는 도심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사는 애. 서울시의 길고양이는 매년 30%가량 늘어 지난해 말 현재 20만 마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성화율은 11% 정도에 그쳐 빠르게 번식하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민원 같은 경우를 보면 소음이라든가 쓰레기 봉지를 뜯는다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캣맘에 잡혀 틀에 갇힌 길고양이가 담요에 쌓여 수술 장소로 옮겨집니다. 50여 마리의 길고양이를 수술하기 위해 수의사들은 수술 준비에 바쁩니다. 마취 주사를 맞고 깊은 잠에 든 길고양이가 수술을 받습니다. 바로 중성화 수술을 할 수 있도록 20여 명의 수의사와 봉사자들 1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수술 후 회복된 길고양이는 2-3일 후 원래 살던 곳에 방사됩니다. 중성화 수술은 비교적 간단해 고양이에게 큰 고통을 주지 않으면서 개체수 조절에 가장 좋은 방안으로 매년 그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성화 수술은 그 남녀의 생식기를 제거해 줌으로 인해서 민원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새벽에 오는 교미온,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 훼손하는 문제, 그 다음에 영역 싸움에 대한 민원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도적인 방법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는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캣맘, 자원봉사자, 수의사들이 참여하는 시민참여형으로 운영됩니다. 서울시의 길고양이 중성화 목표도 만 마리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 생태계를 위해서 길고양이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그 과제입니다. 따라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지역 캣맘이나 수의사 단체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앞으로도 중성화 하나를 확대해서 개체수 조절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도심의 길고양이가 일정 지역에 모여 살고 있어 시민 참여를 통해 분지별로 중성화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 개체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 리포트 김영규입니다.